과거에는 암 수술을 한뒤 항암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여겼지만 요즘에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항암 치료 시기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수술을 진행하기보다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수술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미리 받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유방 전절제를 피하고 보존 수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즉 항암 치료로 암 크기를 줄여서 유방 전 절제술을 부분 절제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액화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액화 림프 곽창술을 대신하여 감시 림프절 생건만으로 수술을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림프 부종과 같은 합병증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소진행성 유방암으로 암 조직이 흉벽이나 피부를 침범한 경우 1차적으로 수술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선행항암 치료를 통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암을 수술이 가능한 암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행항암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각 항암치료제가 환자 개인의 종양에 효과적인지 확인할 수 있고 이로써 예후를 더 잘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수술 전에 항암치료나 표적치료제에 의해 완전 관해를 이루게 된다면 추후 재발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양의 크기가 크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선행 항암 치료 후 수술할지 의료진과 환자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에서 수술 전 헐투 억제제로 미리 표적 치료를 하는 경우 환자의 절반 이상에서 약물 치료만으로 암세포가 없어지는 완전 관해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2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는 헐투 양성 유방암에서는 선행 항암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방암 중에서도 암종에 따라 선행항암 치료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산발적인 미세석회가 동반되어 선행항암 치료에 이득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절제와 동시보건수술을 먼저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주치의와 충분한 논의를 한 뒤 치료 과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